그렇게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 노력하셔서 수학도 잘하게 되시고 언어도 이제 뛰어넘으시고 또 근데 수학을 그냥 잘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이 대학에 전공이? 들어가서 전공이 그쵸? 네, 전공이 이제 우주항공과. 그러니까요. 네, 우주항공. 그 전에 제가 꿈꾸던 것이 뭐냐면 닐 암스트롱. 닐 암스트롱이 이제 그첫 우주인이잖아. 이제 저분 정말 대단하다. 저분 같이 되고 싶다. 우주에 관한 연구, 우주를 정복하는 그런 그 꿈을 꿈을 이제 가지면서 닐 암스트롱이 다닌 대학이라면 내가 노력해 보겠다. 그게 그분이 저 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제 선배님이 됐어요. 네, 저 거기 들어가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장을 받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, 네, 그때 아직도 아주 머리에 생생하게 남는 그 기억은 마지막 시험, 4학년 때 마지막 시험을 보고 기숙사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확 부는, 네, 그걸 느끼면서 이제는 끝났다. 애썼다. 네, 이제는 다 그게 했구나. 힘들어서 아니면 어떤 걸까요? 뭐 시원섭섭? 힘들었죠. 네. 아니 저 시원섭섭일 것 같아. 그 드디어 해냈다. 네, 그런 거고. 해냈구나. 왜냐면 이미 여러 기업체로부터 취직 어퍼를 받았거든. 이 동창들이 다 이제 좋은 아주 직장으로 이미 동창으로 이미 다 스카우트했는데 여러 취직 어퍼를 받고, 뭐 너는 연봉이 얼마나 받았냐, 뭐 이런 친구들끼리 뭐 대화가 많았죠. 이제 저는 저 금을 줘서 뭐 석사 이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겠다.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. 네. 인공위성, 통신 인공위성을 연구 개발하는 연구원이 됐죠. 말씀하신 대로면은 제가 이전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, 내비게이션. 네, 길 찾아주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에 GPS. 네네 들어가는 게 GPS라고. 제가 지난 2001년도부터 거의 20년 동안 GPS-3 인공위성을 연구 개발하는 팀에서 일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3은 뭐예요? 1번, 2번. 네, 그러니까 1번은 처음 70년도 초에 처음 네. 올라간 인공위성, 그리고 2번은 이제 그 후로 뭐 80년대 올라가고, 80년대 90, 그리고 이제 3은 이제 이 인공위성들이 우주에 올라가면 네. 연료도 떨어지고 배터리도 떨어지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고장도 나고, 미디어한테 부딪혀가지고 망가지는 네.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리플레이스를 해야 돼요. 리플레이스할 때마다 기술적으로 좀더 예를 들어서 진보된, 네. 진보된, 맞아, 발전된 그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accuracy, accuracy 영어 이해하세요? 저기 네이버 사진 좀 검색해보든가. 정확도라, 그거를 이제 새로운 기술로 이제 해가지고 올리는데, 제가 이 GPS 3 인공위성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올릴 때까지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. 자기 자식 올리는 것 같으실 것 같아요, 그렇죠. 하늘에. 어느 정도 그 대단하시네요. 올리 제 자식을 올리면 말썽이 좀 줄어들 텐데.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인공위성을 올릴 네, 때 그쪽이라 아주 이제 큰 보람이 있고요. 네. 엄청나게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.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내비게이션 아까 자랑. 마찬가지인 거 그런 거 얘기할 때차 타고 가면서 얘기할 때 항상 아빠가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. 아, 뭐 그래요? 스티브 모리슨 그 유명한. 그분이 하신 거라고 막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서 늘 접하는 거잖아요. 그걸 그걸 내가 아는 사람이 했다는 게 애들이 되게 그리고 자랑스럽죠. 같은 입양으로 가족이 되신 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애들이 더 이렇게 더 좋아하고 자기가 마치 개발자가 된 듯한 연구원이 된 듯한 그런 되게 으스케하고 막 그래요. 저는 수년 전에 그 장로님 만나서, 그러니까 스티브 이사님 만나가지고 장로님이 GPS 설명하시고 그런 설명을 제가 운전하는데 제 옆에 앉으셔서 해주셨어요. 그랬는데 아, 의미가 있다. 어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찾아주는데, 맞네요. 예, 근데 그러네요. 또 가정과 분리된, 원가정과 분리된 아이들의 그 집을 찾아주는 길을 닦으시는 말씀 분이다. 너무 잘하시네요. 그러면서 되게 감동받았다고 진짜 나는 그거 그러시네.
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역시, 역시 오자편인 생각이 훌륭하십니다. 네. 아니 그러면서 제가 참 감동받았더나 참 어울리는 아, 일을 하셨구나 네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네. 네네. 네. 집을 찾아주시는 네. 분. 아이고 GPS 아니고 아, HPS로 해야지. 홈, 홈을 찾아주는. 네. 반찬 하나 또 만들죠. 그렇게 사실 그거는 입양입니다. 네. 간단하게 말씀을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달달한 이야기도 살짝 한번 해볼까요? 그러죠. 네, 달달한 네. 이야기 아세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.